히말라야의 나라 네팔로 떠난 7인의 병만족. 죽음이 시작된 화장터에서의 생존 신고식을 시작으로 생존 도구 구비, 피비린내 진동하는 힌두교 의식까지 그야말로 혹독한 정글 입성 전초전을 치르는데,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본격 생존지 바르디아 정글에 진입한 병만족. 하지만 거대한 발자국과 배설물이 가득한 이곳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결코 보호받지 못할 병만족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도 하나만 물기도 하는데 야생동물들은 오죽하겠어요. 나한테 갑자기 뛰어오진 않을까. 그나마 안전한 커뮤니티 정글지대로 들어서기 위해 악어강을 건너야 하는데,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 몇 킬로라고? 응. 어? 잠깐만, 어떻게? 어? 응. 이렇게 이렇게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아! 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발목 조심해요. 드디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벗어나 커뮤니티 정글 입성에 성공한 병만족. 하지만 시간은 벌써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으니 야생동물이 언제든 강을 건너올 수도 있는 환경. 커뮤니티 정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몸이라도 숨길 은신처를 마련해야 할 텐데요. 둘러볼 거야, 둘러봐야겠다. 물 먹으러 오는 거 볼 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괜찮겠다. 나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로 낚싯줄을 뭐 소리 날 수 있게. 이분들이 지켜주는 분들도 계시긴 계셔도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우리 나름대로 방어를 다 해보는 거지. 그게 걱정이 돼서 아, 밤에 자는데 나무에다 집을 줘도 표범이 올라올 것 같고, 바닥에다가 지천이 코끼리한테 밟힐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금 안전요원이 있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찰나잖아요. 사방 어느 곳에서 나타날 정도. 장난인 줄 알았는데 피하다 대충 어디 가서 밥도 좀 먹고 다시 오는 줄 알았어. 진짜네. 그래, 여기서 건너편에 저거라매. 이제 물 먹으러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면 볼 수 있잖아. 근데 또 이 길목이라도 위험할 수도 있지. 이쪽도 위험하다며. 네, 그렇죠.